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고속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뚫고 언덕 아래로 떨어져 승객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8분쯤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205km 지점에서 금호고속 21인승 프리미엄 버스 한 대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졌고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버스는 앞서 가던 25톤 화물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바로 앞 1톤 화물 트럭 조수석 부분을 추돌했는데요. 차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겁니다. 참담한 사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적재물 고정 단속도 필요할 듯. 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에서 낙하물이 있으면 뒤따르는 차량은 속수무책. 과적도 문제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도 문제다. 고속버스 기사들 시간 맞춘다고 고속도로에서 뒤에 바짝 붙어서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적재 불량 차량을 그대로 통과시킨 고속도로 측 책임도 크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제대로 밝혀서 대책 마련하길. 사고를 유발한 낙하물은 합성 수지 원료 두 포대로 무게가 1.3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25톤 화물차 운전사를 상대로 낙하물이 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